주르륵 주르륵 비 내리던 지난 5월 13일 토요일 오전 반가운 단비에 열심히 밭을 매는 농부의 모습과 모처럼의 비에 촉촉히 젖어 푸름의 생동감을 더하고 있는 이곳은 부산 서구의 산골마을 꽃마을인데요. 이곳 꽃마을의 끝자락 알록달록 형형색색의 아기자기한 도자기 작품들이 가득한 이곳은 부산 자연예술인협회 아트인 네이처입니다. 어느덧 9년차를 맞이한 꿈다락 포유문화학교 꿈꼬마예술단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날도 어김없이 귀염둥이 꿈꼬마 친구들로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죠. 부산문화재단에서 후원하고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3 꿈다락 문화학교 꿈꼬마예술단의 여섯 번째 이야기 나는 환경지킴이의 현장입니다. 선생님의 설명과 함께 시작되는 수업. 미리 준비된 다양한 캘리그라피 글귀 중 마음에 드는 글귀를 골라 투명한 코팅지에 똑같이 받아쓰고 어여쁘게 꾸며줍니다. 그리고 펀치로 구멍을 뚫어서 오븐으로 데워주는데요. 초롱초롱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친구들의 모습. 어여쁜 이름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이름표는 어디에 쓰는 것일까요? 이름표를 만든 후 하나둘 마음에 드는 채소를 고르는 꼼꼼아 친구들. 우선 빨대를 가위로 비스듬히 자르고 투명 페트컵의 상단에 구멍을 뚫고 뽑아줍니다. 그리고 글루건을 이용해 페트컵 뚜껑을 거꾸로 접착한 후 그 위에 채소를 올린 다음 컵에 물을 넣어주면 이렇게 환경을 생각한 재활용 수중 채소 재배기가 완성이 되는데요. 채소가 보일 듯 말 듯 작가를 넣어준 후 마지막으로 아까 만들었던 이름표를 걸어주면 완성이 됩니다. 환경과 재미 그리고 교육과 먹거리까지 동시에 만날 수 있었던 꿈꼬마예술단 여섯 번째 이야기 나는 환경지킴이 수중재배로 상추를 키워야 했습니다.